웹툰스쿨 특집 만화인 헬프데스크 변호사님께 여쭤봅시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제가 웹툰에 쓸 캐릭터의 의상, 머리 모양을 다른 매체에서 참고해서 그려보곤 합니다. 실제로 연습삼아 자주 그리는 캐릭터들은 제가 게임 속에서 꾸며준 외향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1번 게임 캐릭터를 직접 코디한 것을 그려낸 캐릭터, 그러니까 내가 내 게임 캐릭터를 직접 코디를 했어요. 그거를 캐릭터로 그려가지고 웹툰에 써도 되는가? 다시 말하면 게임에서 제공하는 헤어스타일, 의상, 디자인을 만화에 썼을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번 실조라는 의상, 소품, 머리 모양을 참고해서 그릴 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가? 즉 잡지나 인터넷 등에서 의상 등을 참고해서 그렸을 때 저작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야, 요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자, 이제 변호사님의 답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깁니다.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 저작물인 게임물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널 판타지 7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클라우드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그렸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2차 창작이 되거나 팬아트가 되거나,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수익성을 위해서 상업용으로 그리게 되면 그거 저작권 위배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 증감, 변형이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면 복제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지간히 수정하고 바꾸지 않는 한, 정말 창의적인 어떤 것들을 더하지 않는 한 복제가 될 수 있다 이거. 따라서 게임에서 제공하는 의상을 착장한 게임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직접 코디한 의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그대로 웹툰에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변호사님하고 제가 오늘 통화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질문자께서 하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뭐 심즈나 플레이투게더 같이 내 주인공을 내 맘대로 커스터마이즈, 머리부터 눈코입부터 옷부터 이것들을 막 해가지고 내가 내 캐릭터를 막 꾸미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에서 내가 열심히 꾸며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낸 내 아바타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걸 웹툰에 써도 되느냐, 요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일단 이 경우에는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카라티, 뭐 셔츠, 라글란 이런 종류의 것들을 게임 캐릭터에 입혀놓고 그걸 그렸다면 게임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과 약간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만 있는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얘기해보지 않는 한 이 사연만 가지고 게임 캐릭터를 그대로 썼으니까 저작권 위반이다 아니다, 이거를 딱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다? 이런 경우는 내가 참고한 게임 캐릭터와 내가 그린 웹툰 캐릭터를 가지고 헬프데스크에 직접 문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면 좀 구체화됩니다. 실존하는 의상 디자인, 헤어 소품 등을 참고해서 그렸을 경우에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게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저작물성을 인정받는 디자인들의 경우는 함부로 쓰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어 디자인, 그죠? 소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저작물성 의 경우 저작물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판례들을 지금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붙여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건에 따라서 이거는 실제로 의장 등록, 실용신안 같은 것들이 등록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디자인이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썼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흔히들 입고 있는 옷들, 흔히들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이다, 그럼 또 괜찮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헬프데스크에 직접 본인의 사례를 가져가서 이거는 상담을 받아보는 게 맞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임 속에 내가 코디해가지고 만든 나의 아바타 같은 캐릭터를 쓰는 것, 요것도 이번이랑 비슷하죠.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만화의 캐릭터로 수익성 없는 2차 창작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디디디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요거 제가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잖아요? 저작권 침해예요. 근데 보통 수익성이 없이 팬심으로 작품한 거에 대해서, 작업한 거 2차 창작에 대해서 작가들이 그냥 저작권자로서 그냥 묵인하는 것이 문화처럼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작가가 사실 너 뭐야? 라고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항상 거기에 나오는 게 원작자와 원작물에 대한 존경, 존중, 애정 같은 게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느낌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경우 보통 작가님들은 뭐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SNS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작가님 제가 이거 프로스트 2차 창작 해도 될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건 정말 작가님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 맞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되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지뢰밭이기 때문에 오 사연과 변호사님의 답변을 계속 정리를 해보자면 직접 헬프데스크에 자기 자신의 케이스를 들고 가서 조언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되겠다. 그런 결론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여러분?